안녕하세요. 스파클럽의 김유진입니다. 아, 이번 대본의 개조의 세 번째, 13번째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저희가 처음에 데모데이 할 때 저희가 뭐 100명, 120명, 220명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 많이 찾아와서 너무 기쁘고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세계 그 컨퍼런스나 웹 서밋, 라이즈, 테크런치 디스럽트 이런 데 갈 때 요즘에 다 앱이 있더라고요, 컨퍼런스에. 그래서 모바일 디맨드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솔루션 저 찾으려고 헤매다가 이번 13기 배치를 뽑을 때 저희 다음 팀을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밖에서 보다시피 그 저희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가면은 데모데이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고 정보와 일정 이런 거를 하고도 서로 뭐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바로 제공하는 엑싱크입니다. 엑싱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싱크의 송보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스파크랩 데모데이, 이런 걸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이벤트를 연출하는 PD였습니다. CNBLUE, 2PM, JYJ,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연출했습니다. 이벤트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이벤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참가자를 모아서 그 참가자들 사이에 더 많은 네트워크와 연결을 만들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오늘날 이벤트 주최자들은 모바일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웹은 너무 느리고 UX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할 때 모바일 웹으로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은 만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아주 풍족한 대형 이벤트가 아니면 감히 만들려는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벤트에 필요한 기능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을 플랫폼화 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에서 엑싱크가 탄생했습니다. 엑싱크는 이벤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모듈화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입니다. 설문조사, 일정, 스탬프 투어 이외에도 많은 모듈들을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그 즉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둘 다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15분의 시간과 30만 원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팬파티, 국회의 열린음악회,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그린플러그 페스티벌, 그리고 오늘 스파크랩 데모데이까지 많은 이벤트에서 저희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기획, 이노션 같은 종합광고 기획사들은 저희의 B2B 파트너로서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저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정부기관들과 함께 지금까지 500회의 대형 이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엑싱크를 활용한 뒤 저희에게 직접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커톤
신입사원 연수, 인디 아티스트, 동호회와 같이 참가자가 300명 이하인 소형 이벤트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웹사이트 서비스를 저희 서비스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벤트 주최사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참가자의 숫자 그리고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벤트당 평균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립 이래 매년 2배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형 이벤트로의 확장을 통해 3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 2020년에는 2,500회, 2021년에는 1만 회의 행사를 통해 12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국내 이벤트 시장의 단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하여 삼성 SDS 출신의 CTO,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CCO, 그리고 21년 차 풀스택 개발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BTS의 이벤트를 연출하는 PD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벤트를 연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